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경상북도 의성군 정곡면 동면에 위치한 목장용지와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임야입니다. 총 면적은 2707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를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호수가 되세요. 해가 3년이 넘어가서 보니까 화면이 좀 어둡게 나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총 면적은 2707평이고요. 목장 용지와 농림 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산속 깊숙이 3m 세멘트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포장도로가 지금 보시는 이 도로가 저 산속 깊숙이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도로는 면에서 설치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본 임야까지 동안동 IC까지는요, 임야에서 동안동 IC까지는 승용차로 10분 정도 걸리고요. 안동시까지도 승용차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 모습입니다. 총 3개 필지 중에서 가운데가 목장 용지 8,343평이고요.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 나머지 사이드에 있는 2개는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장 용지는 총 면적이 8,343평. 전체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 관리 지역 하면 여러분들이 개발행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죠. 농림지역이 전체 면적의 12,363평으로 59%, 보존관리지역이 8,344평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 중에서 있는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2,707평 중에서요, 보존관리지역은 8,000평 좀 조금 넘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은 이제 건폐율 20%, 용적률 80%죠. 단독다중다가구 14세대까지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고요. 1종, 2종, 뭐 종교 집회장, 또 영양시설, 휴양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농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3m 세멘트 포장도로가 연결돼 있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농림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도로가 잘 연결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도로가 5m 아스팔트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산속 깊숙이까지 면에서 설치한 도로고, 또 이게 구불구불 된 것도 똑바로 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 관리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부동산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안동시까지도 승용차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죠. 이 산속까지 3m 세멘트 포장도로와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개 필지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목장용지 8,343평으로 되어 있고요. 이곳이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농림지역도요, 경사도 아주 완만한데요. 이곳은 3m 세멘트 포장도로가 산 임야 깊숙이까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도로는 면에서 설치한 도로이기 때문에요, 개발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경상북도 의성군 전곡면 동면에 위치한 3개 필지 임야 정면적 2,707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총 면적의 41%에 해당되는 8,300평 정도가 목장 용지 보존 관리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